제일 좋아요. 할머니.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머니가 또 있다? 할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1대입니다. 한경숙입니다. 2대. 2대. 이정훈. 이명순입니다. 3대. 이성환. 이정민입니다. 4대. 이행도. 이정은. 이하는. 이하나입니다. 우리는 4대가족입니다. 가정 모두 육아에 동참한다는 4대 가족의 노하우를 들어볼까요? 한 지붕 아래에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소개할게요.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연애다. 네, 오, 시원해. 4대 장남 의젓한 첫째 행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매력의 소유자. 천방지축 둘째 조은이. 4남매 홍일점이자 살살 녹는 눈웃음으로 가족들을 사로잡는 애교 만점의 셋째 하늘이. 엄마보다는 외증조 할머니를 더 잘 따르는 이 집의 재간둥이. 할머니 좋은 사람. 옳지. 4대 가족의 막내이자 외증조 할머니 바라기 나라. 안녕하세요.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눠주시는 1대 외증조 할머니. 손잡아보는 재미에 쏙 빠져 아이들의 놀이를 담당하고 있는 4대 가족의 2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가족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엄마와 아빠까지. 1대 외증조 할머니를 비롯해 2대 할아버지 할머니, 3대 엄마 아빠, 4대 행복 좋은 하늘 나라까지. 모두 아홉 식구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답니다. 집안 가득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지면 외증조 할머니가 거실로 나와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사랑해요. 애기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 심심하지 않고. 애들은 심어 나 혼자 심심해잖아. 근데 얘들이 이렇게 낮에 유치원에 갔다가 저녁에 두면 같이 놀고 있는 게 좋아요. 외증조 할머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답니다. 어디 가라, 어디 갔나? 여기 있다! 나라 없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데요. 우리 나라 날라간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붉은 애. 기다려. 우리 나라 태워주고 하늘에 갈게. 같이 하세요. 자, 옳자. 하늘이 이만큼. 직접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우리나라. 그 시간 엄마 아빠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 좋아하는 빨래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 밀린 빨래를 하는 엄마와 아빠. 이때 막내 나라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네요. 놀아봐요. 응. 엄마 아빠를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널어놓는 14개월 된 나라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했어요. 나라가 했어. 오, 나라가 널었어요. 아우, 너무 잘했어요. 아이들이 많지만 여유롭게 살림을 하는 엄마. 어머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아주시면 그동안에 밀린 빨래도 하고요.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 밑에 층에 살고 있는 3대의 첫째 사랑이 내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아유, 우리 사랑이 왔죠. 오자마자 사랑이네 가족들이 찾은 곳은 외증조 할머니 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른께 인사하는 법을 보고 배우는 중이랍니다. 진통제 약은 안 드셨어요? 안 먹었어 오늘. 오늘 안 드셨어요? 잘 됐네. 많이 안 아프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우리 장군 왔네. 아이고, 장군이야. 무섭겠네.
첫째 사랑이네 막내인 충성이, 외증조 할머니 품이 편안한 것 같네요. 매주 수요일은 1대부터 4대까지 온 가족이 모여 가족회의를 하는 날이랍니다. 좋지. 바쁘니까들 얼굴들 못 보잖아요, 이때들. 그냥 모예 보지. 여기 아래 위 살아도 얼굴들 못 봐. 다 직장에 들어가고 뭐. 유치원에 가고 지금 인기 한자리에 모인 4대 가족, 다과를 할 때도 외증조 할머니가 먼저입니다. 할머니 사과 좀 드셔보셔. 푸석푸석해서 사과 드실만 할 거야 할머니. 엄마를 따라 아이들도 어른들을 먼저 챙깁니다. 무지 주세요. 아이고 우리 장피 최고네. 고마워요. 아이고 정말요. 제가 할아버지 같던데. 아, 할머니 좋아. 놀린다. 나라의 선택은 외증조 할머니. 할머니, 왕 할머니가 먼저예요. 거의. 4대 가족의 관심은 이제 막 4개월이 된 막내 충성이. 이거 엄청 순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순해요. 새벽에는 엄청 깍깍거리고 막 4시 자, 어제는 4시까지 잠안 자고 울었어요. 우리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아, 진짜? 아빠도 그냥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당황한 큰아빠. 충성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요. 자외될 시간에 좀 따뜻한 물에 목욕시켜서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좀 이렇게 몸도 말파제도 좀 해주고 그냥 재워보면 어떨까. 할머니 이게 잘 갈 수 있어요. 가족회의 시간이 즐거운 건 어른들보다 아이들입니다. 학교 다니랴 유치원 다니랴 자주 보기 힘든 사촌들끼리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 모임하는 거 어때요? 이야기, 가족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놀이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꼭 보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글과 그림이 가득한 이 노트의 정체는 뭘까요? 점프도 있다. 자기야, 거기 17개월 때 그 손도장 찍은 거 있어. 이게 손대표. 나라의 손과 꼭 닮은 손도장. 누구의 손인가요? 나라의 아빠야, 아빠. 사랑해. 아빠 손. 팔다. 팔. 꽁. 88년도니까. 팔을 펴봐. 팔은 얘가 더 크다. 고로 너는 180이 넘을 거야. 넘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신랑 육아일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기록하는 거 좋아하셔서 아이들 크는 모습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셨더라고요. 육아일기에는 할머니의 자식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이런 모습으로 자라났다라는 걸 써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써봤어요.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결혼할 때까지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기록을 했다는 할머니의 육아일기. 며느리들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육아일기는 4대 가족 육아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함께하며 인성을 키우는 4대 가족의 육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잠들기 전 가족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유, 이제 주무셔야지. 엄마, 편안히 주무셔. 그래? 응? 피곤해 되시오. 알았죠, 알았죠.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어 엄마, 아빠의 무난 인사가 이어집니다. 사랑해, 엄마. 응? 속 쓰린 것도 괜찮고? 네. 잘 주무시고 일어나셔, 할머니. 바이바이. 할머니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사랑해요. 어이. 간다. 할머니 마음에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자연스레 따라하게 됐다는데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고. 할아버지 안녕. 네, 할아버지 사랑.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안녕.
바다 가족은 항상 저녁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가자요. 엄마 안녕해. 엄마 사랑해. 엄마 알려주세요. 잘 지내고 저희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께 꼬박꼬박 인사드리고 또 할머니 식사 같은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갖다 드려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보고서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게 행동이 습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열 번의 훈육보다 말보다 한 번의 이 모델링이 아이들에겐 그게 강력하게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기 때는 머리로 배우는 시기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육아 노하우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보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과 가족애를 길러줘요. 4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 특히 아이들이 유난히 드나드는 문이 있었는데요. 이 문의 정체는 뭘까요? 이렇게 열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 안방입니다. 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문을 열면 3대인 둘째 아들 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집과 연결이 되는 거였네요. 거실과 연결된 문이 1대와 2대, 3대와 4대가 사는 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 문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이 문은 뭐예요? 이 문을 열면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 집, 우리 집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은 이 집의 막내인 나라인데요. 나라야, 어디 가는 거니? 나라가 망설임 없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외증조 할머니 방입니다. 외증조 할머니를 유난히 따르는 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네요. 이제는 엄마 아빠 방보다 외증조 할머니 방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문을 항상 저렇게 열어놔서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는 언제든지 오가면서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늘 열려있는 문. 하지만 이 문이 굳게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어. 그럼 아빠한테 가져와. 가져와 빨리 아빠한테. 아빠한테 줘. 아빠를 피해 할머니를 거실로 나간 아이들.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거잖아. 나가는 거야. 행복 줘. 아빠 줘. 여기. 아빠 가져와. 아, 내 거잖아. 가져와 빨리. 여기야. 아빠가 자리를 떼자마자 다시 몸싸움을 시작하는 행복이와 조은이. 결국 아빠가 중재에 나섭니다. 일로와 둘 다. 일로와. 여기 끝이에요.